서비스 왔는데요. 자꾸 이러다가 소문나면 어떡하려 그래요? 소문나라고 이러는 거 몰랐어요? 설탕. 3스푼. 너무 달지 않나? 크림은요? 크림은 안 넣어요. 내가 온게 별로 반갑지가 않으신가 봐요. 표정이 어둡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커피 한잔 마시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것 같은데 오래 있지 않을게요. 아니에요, 윤희 씨. 그냥 윤희야 그러면 좋은데. 서진영 지배인님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직위도 높은데 야야 그러잖아요. 그래요. 윤희야. 사실 윤희 씨하고 같이 아니 저 윤희하고 같이 집 앞에서 윤희 아버지 만났을 때 윤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건 난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거든. 우리 아버지 상관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분이세요.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난 내가 윤희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희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또 그렇게 했고. 근데요? 근데 뒤돌아서면서 좀 부끄러워지더라고. 왜요? 내가 정말 윤희를 좋아하고 있었나 봐. 근데 왜요?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그러면 안 돼. 아저씨 같이 얘기할 거면 듣지 않을래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릴 곱게 보지 않을 거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런 것좀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결국엔 윤희 상처받게 되고 우리 둘다 힘들어질 거야. 난 그게 보여. 걱정이군요. 그래. 난 못하겠어, 윤희야. 아무래도 좋아요. 난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안 돼, 윤희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런 거, 행복하게 고민하는 거, 막 지나 마세요. 커피 다 드셨어요? 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이 커피 덕분에 힘내서 열심히 일할게요.